일광지역을 대표할 단 하나의 품격을 만나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 안녕하세요. 조하늘입니다. 김규리입니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 이름만큼 여유롭고 럭셔리한 아파트라고 벌써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렇죠. 자, 아마도 이 일광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1294세대 대단지라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뿐인가요? 입지 완벽하죠. 네.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도 최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 어떤 단지인지 입지에서부터 평면까지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는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720-2번지 1원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일광 신도시의 완성형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네, 보통 신도시는 개발 중에 입지하게 되면 뭐 상가라든지 주변 인프라를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일광 신도시가 이미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일광초등학교, 해빛초등학교, 일광중학교가 도보권에 있고요. 교육부가 선정한 자율형 국립고등학교가 전국에 40곳, 부산에는 딱 두 곳인데요. 그중에 한 곳인 장안고등학교가 일광신도시로 2027년 이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메가마트까지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학교와 마트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곳, 생활하시기에 정말 좋은 위치잖아요. 게다가 베이사이드 GC, 아시아드 CC, 일광해수욕장과 일광이천생태공원까지 있으니까요. 생활의 여유까지 챙길 수 있는 입지입니다. 네, 삶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단지 정말 좋은데요. 자, 교통 부분은 어떤가요? 네, 위로 보시면 울산까지 18분, 부산 해운대로는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양산이나 동네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30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울산이나 양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고속도로와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기장 IC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는 동해선 광역전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해선 일광역이 우리 단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발 호재로는 부산 지하철 4호선 연장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단지 바로 인근에 가칭 신일광역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 아래쪽에 보이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그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이케아, 롯데 아울렛과 같은 편의시설은 물론 동남권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와 4km 내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상의 편리함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게다가 바다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앞으로는 일광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죠. 바다를 품고 있고 또 뒤로는 일광산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근사한 입지라는 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조금 더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중장년층에게도 매력적인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지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자체의 품격 정말 중요하잖아요.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 어떤 아파트인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의 모형도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한눈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것 보이실 겁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294세대, 일광 지역에서는 유일무이한 대단지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전망과 채광이 매우 뛰어나고요.
여유로운 동강거리를 확보해서 프라이버시 보장은 물론 시야의 개방감과 통풍까지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테마숲과 공원으로 마치 리조트 같은 고급스러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역시 좋은 아파트를 보는 센스가 아주 뛰어나십니다. 자, 단지를 가로지르는 통경축의 조경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폴의 조경 컨셉은 오션스케이프와 포레스트스케이프로 나눠져 있어요. 자, 먼저 오션스케이프 수변 공간을 보면은요, 상부에서 시작된 물이 점차 넓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종달샘에서 시작된 물이 바다를 향해 가면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는 수경 공간이 펼쳐집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나무를 활용한 포레스트 스케이프 역시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역시 잘 보셨는데요. 자, 조경 공간만 무려 만여 평에 달하는 푸르른 아파트가 될 예정인데요. 구역별로는 팽나무숲, 대왕 참나무숲 등 여섯 가지 테마가 있는 숲길을 조성해서 단지 내에서도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아파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아파트와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점 보이시나요? 동물도 보이는 것 같은데. 와, 역시 센스 있게 보셨는데요. 에버랜드로 유명한 삼성물산 조경팀이 설계하고요. 시공까지 모두 맡았기 때문에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파리 월드 컨셉의 놀이공간과 캐리비안 베이 컨셉의 물놀이공간으로 각각 멋지게 구성이 돼서요. 자녀를 키우는 집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아파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파트 외관 역시 굉장히 근사합니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 맞아요. 역시 이 트렌디한 커튼얼룩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멋지게 시공되어 있는 커튼얼룩을 통해서 세련되고 우아한 외관을 갖췄는데요. 입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게 될 부출입구는 고급 리조트 감성의 문주를 특화 적용해서 랜드마크로서의 압도적인 가치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커뮤니티나 부대시설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품격 있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자, 여기 벽천이 있는 공원 맞은편에 웅장한 아트리움이 보이시죠? 바로 유림 노르웨이숲 브랜드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노르딕 하우스입니다. 이 공간은 고급 리조트와 비교해도 절대 손색이 없는데요. 아트리움 내부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사계절 푸르른 온실의 컨셉을 살린 실내 광장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출입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맞은편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트리움을 통해서 이 노르딕 하우스의 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측편에는 사우나와 골프 라운지, 플레이 클럽과 다목적 공간인 멀티 클럽, 또 카페와 스터디 공간, 피트니스 클럽과 GX룸, 코인 세탁실 등이 있고요. 좌측편에는 키즈 카페, 미니 골프 클럽과 게스트 하우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은 물론이고요. GX룸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스크린과 스윙 분석기가 적용된 골프 라운지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운동 후 땀에 젖은 채로 집에 들어가기 전 들릴만한 곳을 저희가 딱 마련을 해뒀거든요. 바로 냉, 온, 열탕이 모두 완비된 사우나입니다. 남녀 모두 즐기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스터디 라운지예요. 오픈 독서실과 프리미엄 1인 독서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키즈 도서관, 또 스터디룸과 오픈 카페처럼 꾸며진 도서관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리조트에 가면 게임 클럽에서 즐기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설마 그런 부분도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해외에 가면 꼭 가족들하고 이런 테이블 탁구나 참 재밌더라고요. 자, 탁구, 포켓볼 등 테이블 스포츠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플레이 클럽이 마련되어 있고요. 사파리 컨셉의 인테리어로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날씨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언제나 뛰어놀 수 있는 숲 컨셉의 실내 놀이터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니 골프 게임장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연 채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트리움과 주민 카페인 노르딕 카페, 또 야외 조경과 연결되어 있는 티하우스까지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길이 67m에 어마어마한 인공호수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티하우스에서 차 한잔 즐기시면 이제 모든 피로를 싹 날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정말 휴가 때 멀리 리조트 갈 필요가 없겠어요. 제가 오히려 여기로 와야겠어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휴가 시즌 혹은 휴가의 즐거움도 누려보시라고요. 입주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까지 마련하고 있거든요. 잠시 집을 떠나서 비일상의 자유를 누리고 싶을 때 혹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의 위치도와 모형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정도면 별이 5개, 아니 7개. 7성급 리조트의 품격이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의 위치도와 모형도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